대학생들이 운영하는 한 식당. 공기업과 지자체가 제공한 공간에서 실제 창업과 거의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. 토마토 소스랑 크림 베이스를 곁들여서 만든 베이스로 만든 소스이고요. 두 가지를 같이 곁들여서 드셔보시면. 네. 판매할 메뉴부터 사용 재료까지 모두 실전처럼 시작했습니다. 가끔 유명 조리사들이 찾아와 해주는 조언은 이곳에 있는 큰 이점입니다. 손님들을 한 분씩 오시면 이제 금방 만들어질 수 있는데 한 번에 이제 손님들이 몰려왔을 때 이럴 때 이제 동선 때문에. 이런 실전형 창업 경험 외에 개발과 발명을 키우는 창업 지원도 생겼습니다. 고교생부터 대학생까지 팀별로 제품 구상을 한 뒤 심사를 통과하면 일정한 지원 아래 시제품까지 생산해보는 기회를 주는데 도내에서 24개 팀이 선발됐습니다. 이 모두가 창업 유인책이지만 핵심은 창업보다 유지일 수밖에 없습니다. 외식 환경이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치열해졌습니다. 네, 싹을 키워야 되는데 이 청년 창업자들이 창업한 이후에도 성공적인 이제 그 운영이 될 수 있게까지는 조금 더 저희가 좀 도와줘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. 극심한 취업 난도, 창업을 부채질한 만큼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지속 가능한 사업체 유지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더 많아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.